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맨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탄 센터파크 농구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가요? 갔다 왔어요? 네, 친구들하고. 오, 씨. 네, 저희 3대3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와! 지금 저 동탄 센터파크 하고 있어요. 브로우주한테 와가지고 농구하다가 발목 접질러가지고 발목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동탄에 왔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와달라고 하던 동탄 드디어 왔어요. 저는 어제 그 구로중학교에서 했는데 농구하다가 발목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애들 주려고 스티커나 그 무릎 보호대 챙겨왔어요. 애들이 좋아해주면 좋겠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동탄 센트럴파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농구도 보이나?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 씨. 예. 아 개 멀어. 아 씨. 한 시간 반 걸렸었는데. 진짜. 내가 뭔가 못할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자 공 틀잖아. 반가워요 친구들. 몇 살이에요? 중2. 중2? 아 진짜? 여기 살아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살이요. 아 군대 가요? 갔다 왔어요? 아니 이제 신고 받고 이제. 오 씨. 아니 로카티 입고 있길래. 아 그래요? 군인인 줄 알았어. 친구들 조금만 더 뭉칠게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해보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맨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탄 센트럴파크 농구장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온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들어왔고 코트 리뷰를 먼저 이어서 하자면 동탄 센트럴파크는 동탄에서 좀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내가 여기 온 게 댓글로 하도 많이 계속 누가 와달라 해가지고 거짓말 좀 한 10번은 와달라 한 것 같아. 1시간 반 걸쳐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는 풀코트가 3개 있는 되게 좋은 코트장이에요. 근데 처음 와본 나보다는 직접 농구해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본 게 맞겠죠? 장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농구 골대가 좋아요. 이렇게 농구 골대가 좋다.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오래됐으니까 링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부실하거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레벨은 좀 어때? 너무 잘해. 연령대는 좀 어때? 저랑 비슷해.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코트인 것 같아요. 혹시 동탄에 사시는 분들 앞으로 저 즐겁게 농구하시고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와! 네, 저번 3대3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고 시작할게요. 주장. 자, 여기 먼저. 자, 3점 내기. 짧게 3점 내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대요. 자, 위너 볼라. 우! 자, 2대요. 오! 에이! 안녕하세요. 자, 다음. 12, 11, 10, 9. 아, 까비! 9, 8, 7, 6, 5. 오케이! 자. 안에 뛴다? 에이, 에이.
좋아 좋아. 게임은 자 할게요. 가자. 고생 고생 고생. 할게. 안녕 안녕. 바이바이. 네 갈게요. 안녕.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와가지고. 아 그래요. 뛰어왔구나. 네. 자, 내가 찍을 거 아니야 본인 찍을. 아유 미안해요. 내가 뭉근한데. 가요. 네. 여러분 저 애들 재밌게 만나고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줬고 벅차네요 저한테 진짜. 이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고 이렇게 애정을 쏟아주는 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집에 잘 돌아갑니다.